여기는 선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입니다. 짜잔, 맥 어드벤트 캘린더가 돌아왔습니다. 파리의 뿌링땅 백화점 뷰티관에 있던 걸 샀고요. 가격은 요만큼 유로로 주고 샀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맥 어드벤트 캘린더를 열었던 이거는 패키지가 막별 모양 우와 이랬잖아요. 요거는 네모네모한 모양인데 조금 디자인이 정신없는 이런 눈 돌아가는 이런 디자인 있는 걸로 이 올해는 나왔어요. 자, 열어봅시다. 일단 얘를 벗겨내고 이 뒤쪽에 깨알 같은 글씨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나와 있는데 뭐 귀찮으니까 그리고 두근두근 하는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읽지 않고 열어보겠습니다. 짜란. 근데요, 올해는 이게 별 모양이 아닌 대신 일견 조금 재미없어 보이나 싶지만 열린다는 거. 짜라란. 요렇게 서랍식으로 돼 있습니다. 썸네일 각이다. 자, 1번부터 순서대로 24번까지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지난번 맥 어드벤트 캘린더 영상 아직 안 보고 오신 분들 있으면은 보고 오시면은 이 올해 어드벤트 캘린더에 대한 기대감이 더 올라갈 것입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 제가 뜯어봤던 어드벤트 캘린더 중에서 맥 거가 가장 좋았어, 구성이. 그리고 쓸만한 것들이었어. 막 샘플지 이런 거 하나도 없고 다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쓸만한 용량이 나온다. 그것도 메이크업 제품이 되게 많다. 그래서 되게 즐거웠던 어드벤트 캘린더였는데 요거는 요대로 두고서는 뭔가 악세사리 케이스로 활용해도 될것 같아요. 얘네가 다 서랍이니까. 자, 열어봅시다.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을 안고 1번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여기 있다. 1번이 오, 커, 커, 커. 서랍이 커. 여기에는 아, 또 두근두근 하라고 또 꼼꼼히 싸놓으셨네. 오호, 파우더 키스 립 컬러 9895멀잇 오버 파우더 키스 정품 용량입니다. 아, 요렇게 또 1번부터 이 낮은 거를 또 기대하게 만드는 구성. 자, 2번 갑시다. 2번도 상자가 커. 서랍이 커. 오, 요거는 아야, 맥 마스카라인 것 같습니다. 3번 선수 나와주세요. 3번은 조금 서랍이 조그만데. 앗! 이것은 설마, 설마 아이섀도우인가? 오! 아이섀도우 번 색상입니다. 매트 타입. 괜찮군. 또 정품 용량이었죠? 아이섀도우도. 4번. 어라! 이 느낌은? 이 동글동글하고 길쭉한 요 크기는 설마? 그렇다! 총알이다! 오, 유, 토프 컬러. 요거를 내가 쓰기에는 조금, 너무 그 외국 언니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것 같은데. 여튼 5번 가봅시다. 이게 자꾸. 아, 이것은 설마? 프라이머인가? 아, 립프라이머 아니고요. 이거 립글러스 스파이트라는 컬러입니다. 맥 립글러스인데 아우 엄청 브라운이다 이거. 내가 데일리로 쓰기엔 너무 투머치 브라운인데? 근데 지금까지 나온 제품들이 좀 브라우니시한 컬러들로 외국 언니 메이크업 할때 어울릴 법한 컬러들이긴 해요. 그쵸? 5번까지 있고 66666. 설마 이 크기에 이렇게 만져지는 동글동글한 약간 돔 모양으로 된 그런 느낌. 설마 미네랄라이즈 블러쉬 웜 소울 컬러예요. 괜찮네 괜찮네. 지금 정품이 도대체 몇 개야? 6번까지 했는데 벌써 이렇게 잘 나왔다고? 자, 6번 비웠고 7번. 앗, 요것은 미니 총알로 예상을 해봅니다만 역시 미니 총알 맞고요. 색상은 벨벳 테디라는 컬러인데 얘 엄청 브라우니시한 누디 컬러로 보이는군요. 지금 조명이 조금 누리끼리 해가지고 지금 보는 색상이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여튼 올해 어드벤트 캘린더에 들어가 있는 색상들은 좀 많이 브라운이다. 7번까지 했나? 8번. 8번 서랍에는 제습제가 들었는데 이거는 뭐 제품이랑 상관없는 거겠지? 그냥 버릴게요.
이 크기는 무엇일까? 모르겠다. 오일. 페이셜 오일. 파데이서커스라고 나오는 맥 오일. 오키오키. 9번. 페인트팟. 프로 롱웨어 페인트팟인데 컬러가 똥파리 컬러. 보이시죠? 펄감 들어있는 거. 이게 또 정품이야. 이게 얼만데 매장 가서 살려면은. 10번. 이게 자꾸 이렇게 들고 하려니까 얘네가 저를 찔러요. 10번. 투명 브로우 마스카라 입니다. 11번. 아이섀도우 디보티드 투 칠리 요런 색상입니다. 칠리의 섀도우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려나? 어흠. 12. 클렌징 오일. 초 미니 사이즈 클렌징 오일입니다. 여행용 크기로군요. 립글로스. 투명 립글로스예요. 미니 미니 사이즈라서 갖고 다니기 참 좋겠군요. 14. 와 근데 진짜 지금까지 구성 너무 괜찮다. 다 본품들만 나오고 섀도우 익스펜시브 핑크 펄감이 너무 예쁘죠? 지금까지 다 거의 본품 그리고 미니어처도 이렇게 본품이 워낙 많으니까 미니어처 나온 게 뭐 립글라스 요게 조금 작은 사이즈인 거고 15? 미니어처가 나와도 그렇게 뭔가 섭하지가 않다. 다른 구성이 다 좋아서 본품이 워낙 많이 들어있어서 이것도 미니 총알이 들어있지만 나는 결코 섭하지가 않다. 루비유. 미니어처로 들어있어도 이런 스테디셀러 컬러면 섭하지가 않다. 16. 진짜 맥은 이 어드벤트 캘린더 여러분 직구를 하는 게 답이다. 스트롭 크림 미니어처 사이즈.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돈으로 한 30만원대였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이미 매장 가격 뽕을 뽑았어. 하, 17. 요거는 섀도우 같다. 그러네. 파우더 키스 섀도우 이츠 빈티지. 아주 진한 그레이 컬러. 찐 그레이. 18. 오. 프레프라임 프라이머. 미니 프라이머입니다. 19. 립 프라이머 본품 사이즈 20. 뭐 지금 거의 매장 하나 다 나왔어. 어? 매장 다 털어왔어 지금. 이거 어드벤트 캘린더만으로. 픽스 플러스 믹스트 미니어처 사이즈. 미니어처 용기를 주면은 갖고 다니기 너무 편하지. 21. 또 본품 크기로 오메가 섀도우 입니다. 이거 약간 소바보다 조금 더 밝은 베이지 느낌이군요. 22. 미니 총알 칠리. 야, 이 미니 사이즈로는 스테디셀러 컬러들을 넣어주고 이래야지. 이 맥의 어드벤트 캘린더 구성은 모든 어드벤트 캘린더를 만드는 화장품 브랜드들이 본받아야 한다라고 저는 감히 의견을 올려봅니다. 23. 이것도 미니 총알 같은데? 피그먼트. 그래. 크리스마스 캘린더면은 크리스마스다운 이런 반짝이 나와줘야죠. TAN 탄입니다. 이런 거 나와줘야지. 이거 이제 골드골드하기로 이런 데다가 쇄골 같은 데다가 이렇게 탁 발라가지고. 드디어 마지막 24! 본품 총알! 과연 컬러명은? 두둥. MEHR? MLBB 컬러. 인 것 같은데 약간 지금 조명에서 보기엔 약간 MLBB 핑크처럼 보이거든요? 코러쿤 코러쿤. 자 이렇게 맥 2021년 어드벤트 캘린더 다 열어봤습니다. 정말 구성이 너무 좋다. 맥 어드벤트 캘린더는 여러분 지금 색상 구성이 조금 브라운하고 좀 가을웜 분들한테 어울릴만한 색상 조합이긴 한데 이건 진짜 구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직구를 해서라도 구할 가치가 있다. 구입할 가치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 그렇고 맥 어드벤트 캘린더가 너무 구성이 좋아.
어드벤트 캘린더를 사려면 맥 거를 사야 한다. 그러면 빠이.